네, 저는 박서희고요. 네, 나이는 33살이고요. 오, 33살이고요. 어떻게 누나야? 경모 씨 누나예요. 막내 아니에요, 경모 씨? 귀엽냐? 귀여워. 그리고 현재 도예가로 활동하고 내가 있습니다. 맞췄다. 우와, 내가 왜 도예가. 저거를 못 맞췄을까? 작가네. 예술가구나. 도예전공 수료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테이블웨어나 이렇게 예쁜 이렇게 데코하고 싶을 때 쓰는 꽃병이나 그런 백자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멋있다. 직접 전시도 하시는 네. 거죠? 작가님이신 거예요. 예쁘다 이거. 어렸을 때 일찍 좀 미술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서 예술고등학교, 이제 서울대학교 미대 서울대학교 미대? 진학해서 현재 대학원 졸업 과정 밟는 중이고 추후에 제 개인 브랜드 설립하는 게 목표예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전업 작가. 지금 광석 씨가 흥분 상태입니다. 질문. 네. 유럽의 3대 그 국가인가 전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유럽의 3대 그 국가인가 전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뭔데? 이거 왔어. 잠깐. 이게 뭔데? 직업 프로필. 마음에 드는 한 장을 선택하시오. 아, 이게 다섯 장씩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씩만 가져가요.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뭐, 와. 아, 많아! 그러네. 와. 유럽의 3대 그 국가인가 전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너무 많아서. 아, 그러면 우리가 알 만한 곳부터 해야 되죠. 멋있다.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갤러리는 이제 영국 런던의 사치 갤러리. 오, 진짜? 오, 진짜? 되게 멋있게 보인다. 그죠? 왜 이렇게 사람이 힘 있어 보이지, 갑자기? 눈빛이 강단 있어 보이시잖아. 내년 열리는 하이엔드 공예 페어가 있어요. 내년 작가 공모를 해서 선정 작가들 출품 지원을 해주는데 멋있다. 운 좋게 학생 때부터 선정이 돼서 학생 때부터? 내년 참여하고 있고. 어우, 경모 씨. 지금 흐뭇해. 미술을 좋아해요. 아버지인데. 짠해. 아니, 멋있어, 지금 충분히. 어,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언니. 저는 이제 지주희이고요. 제 나이는 29이고요. 와우. 와우. 어린 편이구나, 와우. 이 중에서는. 커봐, 막내 걸.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아, 맞았네. 저는 되게 의상이나 액세서리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아, 공주라고 하셨는데 네, 제 별명이 평강공주예요. 네. 저는 이제 바보 언다를 만나면 장군으로 키울 수 있고. 오, 멋있어. 장군을 만나면 왕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 킹메이커, 킹메이커. 뭐야, 똑같이 얘기했네. 저 질문이요. 혹시 자녀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자녀 계획이 있다면 텀을 두고 하시고 싶으신지. 또 자녀 계획이야? 그놈의 자녀 계획. 아, 진짜. 텀까지 얘기한 사람 처음 봤다. 진짜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중요한가 보다, 저게. 저분한테. 집중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빨리 키우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요. 저는 어쨌든 신혼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즐기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3명 정도 낳고 싶어요. 3명 되게 보기 드문.
아,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준현을 쳐다보고 있다고요? 한번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하게 서로 그 타임 맞춰가지고 딱 쳐다봤거든요. 이상하게 딱 쳐다보고 씩 웃었어요, 저희가 둘이서. 이거 너무 궁금하고. 어머! 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여자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요? 네. 정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는 88년생 35살이고요. 하는 일은 관세사예요. 관세사? 저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이제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율이나 여러 가지 법령 관련해서 저희가 수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업무는 FTA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세안 FTA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규모가 큰 FTA라고 보시면 되세요. 야. 정상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했는지 아무 이상 없이 업체들이 이제 검증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똑똑이네. 약간 헐렁헐렁하지 않고 뭔가 철두철미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멋있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관세사. 맞아요. 사실 나도 처음 많이들 들어봤어요. 모르세요. 네. 관세사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1년에 90명 딱 뽑고 있고요. 8대 전문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관세사는 네. 약간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프리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보통 이제 개업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일반 인더스트리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관세법인에서 컨설팅 공부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인? 멋있어. 그 결혼 언제 하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이란 걸 되게 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 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이미 안정돼 있고 그죠.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확실하니까. 네, 뭔가 반쪽을 만나고 싶죠.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이거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열정적이야. 가자. 좋은 사람 있으면 직진하고 싶다. 직진하고 싶다. 들었어 뭔가? 직진하고 싶다. 들었어? 직진하고 싶은 분이 있다? 있습니다. 근데 나 내 성격에 이런 말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많이 용기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다. 아, 나 그거 궁금한 거. 왜 왔는지 궁금해. 응? 왜 왔는지. 아, 너한테 왜 왔는지? 나는 처음에는 말 못해서 많이? 아니. 말 못한 것보다 처음에는 좀 몰랐어. 몰랐던 게 너무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좀 뭔가 더 알고 싶어서. 너는? 나? 응. 처음부터 너였어. 뭔가? 처음부터 너였어. 뭔가? 어머! 성시경 씨가 부를 법한 노래 제목이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처음부터 너였어. 아, 저런 말 너무 귀엽다. 처음부터 너였어. 뭔가? 처음부터 너였어. 뭔가? 거짓말 뜨지 마. 처음은 나 아니었던 거 다 알아. 오늘.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뻔뻔하게. 처음부터 너였어. 아, 먼저 같이 먹은 거 아니야? 맞아. 그래. 아, 다 얘기해 줬는데. 나는 이 둘이 너한테 이렇게 관심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뭐 내가 여기 목적이 너무 영광이구만. 너랑 나랑 이야기 있잖아. 뭐 이렇게 뭐 다 알아봐야 된다. 나도 좀 알아봐야 되는 주인. 그런 생각이 있다가 이제 어제 이제 저녁에 일단 내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 어제 저녁에.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는 좀 뭔가 좀 움직여야겠다. 확실히 관심 있으면 좀 표현을 하고 가야겠다 해서 일단 온 거지. 제일 궁금했기도 했고. 어머, 경모 씨도 조금 보기 드물게 속마음을 얘기하네요. 확실히 적극적이야. 센 척을 안 하고. 직업은 사업가는 싫어요.
차라리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 나은 것 같아요. 자기 생활도 컨트롤 가능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다시 복귀도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 남아있을 거니까 회사에서도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업가는 싫어하지만 이제 전문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직장인을 선호하죠. 네. 연상은 딱히 제가 매력을 느낀 적이 없어서 저보다 막 어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10살 정도까지? 그 소득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제가 보는 게 막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이제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짝을 만나고 싶어서. 아이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아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키워보고 싶은지, 어떤 욕심이 있는지. 계속 애기 얘기야. 어떡해. 진짜 부자도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왕부자? 왕부자. 진짜 막 큰손 부자. 왕부자가 뭐야? 왕부자? 슈퍼 왕부자. 슈퍼 왕부자. 왕부자. 진짜.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물어봐도 돼. 아, 나는 직업이 궁금하지. 아, 진짜? 그럼 약간 예상 가는 그런 직업 있었어? 예상 가는 직업? 제일 예상 가는 직업이 없었어. 나 그냥 백수. 나는, 아니, 아니 백수는 아닌데 백수일 거 예상 가는 직업이 없었어. 윤비 씨가 쾌활하고 활달한 성격이라서 뭔가 대면을 많이 하는 쇼스트. 네. 서비스직일 것 같아, 서비스직. 직업 얘기해야 되나? 나는 직업 얘기해야 되나? 나는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고 그냥 내가 혼자 하는 뷰티샵? 이게 뷰티 쪽이네? 1인샵? 얼굴 쪽. 아, 페이스 라인 이렇게 뭐 좀 관리해주는 그런 건가? 이제 프리랜서로 원래 내가 더 오래 했던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게 게임, 뭔데? 그거? 나는 좀... 라틴 댄스 스포츠 와... 선수를 오래 했어. 우와, 보고 싶다. 라틴 댄스? 보고 싶다. 우와. 라틴 댄스 강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저렇게 움직이지? 낮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 후에는 회원님들 가르치고 나중에 제 배우자랑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오, 이렇게 보니까 또 완전 다른 분 같아요. 얼굴만 붙인 거 아니야? 아, 근데 매력적인데 나는? 라틴 댄스라는 거가 훨씬 저는 플러스가 됐어요, 윤비 씨. 아, 나 저도요. 완전 멋있었어요. 네, 두 배 섹시해 보이고. 나는 춘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이 댄스포츠 더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제일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떨어지고 살았어. 혼자? 엄마, 아빠랑. 고모네 집에서. 고모네 집이 한티 쪽이었는데 내가 현대고등학교 나왔거든, 압구정에. 한티면 우리 동네네? 진짜? 차 타면 다 우리 동네지. 너도 비행기 타고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야, 비행기 타면. 금방 가. 아, 진짜 좋은 멘트, 좋은 멘트. 금방 가. 눈 깜빡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사실 이걸 더 많이, 그 전에 직업을 더 많이 했고. 야, 근데 남자분들이 다 약간 자세가 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지금. 저 상태에서 이렇게 못 앉아. 다 이러고 있어. 그럼 뺏기는데. 그러니까요. 엉덩이가 다 여기가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라틴 알지, 다? 알지. 삼바, 차차차. 맞아. 현대무용 씨. 아, 나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스포츠 댄스 해가지고 진짜? 대회에 나가서 진짜로? 상을 받고. 라틴이야? 모던이야? 스포츠 댄스 그냥 기본 완전 스탠다드한 거 막 차차차. 아, 차차차 라틴이네. 나 초등학교 때 차차차 배웠었어. 진짜? 한번 보여줘. 차차차. 다들 자기 했었다고. 들어본다. 왜 배웠어?
어? 그때 이제 재롱단체 한다고. 그때는 그때는 몸이 좀 크진 않았지. 그때 애기였지. 요만했지. 남자들이 너무 귀엽다. 나 그래서 가르쳐 줄 거야. 댄스 용비에. 라틴 교실 해가지고 내일 내일 모레쯤 배울 때 그럼 뭐 입고 와야 되지? 여기까지 열린 거? 어? 셔츠를 빼고 한 세 개 정도? 입고 갈까? 입는 거? 아 멋으면 약간 라틴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지 않나? 맞아. 삼바 되는 거야, 삼바. 더러워. 거치 좀 봐봐, 더러워. 다들 너무 캐릭터 완전 달라. 빨리 배워보고 싶네. 그래? 어. 뭐가 이유? 뭐 약간 안 해본 거니까. 맞아, 맞아. 그냥 원데이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배워봐. 어떡해, 잠깐만. 운전해주세요. 나도. 어. 부탁할게요. 누구 앞에 탈 거야? 네? 아, 누구 앞에 탈 거야? 제가 탈게요, 제가. 내가 막내인데 뒤에 타게 생겼네. 상석이네. 상석 모시고 가려고. 조이 씨도 되게 적극적이시다. 와. 운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야. 제가 가볍게 해드릴 수 있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근데 그거 아세요? 가장 텐션 높은 두 여자랑 아, 둘이 제일 높아? 네,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텐션 높은 거 싫으세요? 아, 너무 좋지. 아, 맞아요. 나도 약간 텐션이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당연히 뭐 있는 게 좋지만. 조이 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예. 아 진짜? 어제 이거 탔어요. 어제 전기 이거 옆에 탔어요. 저기 뒤에 선녀와 나무꾼. 행동공주 바보 온다. 오, 깨르르 너무 좋아하는데. 좋은가 보다. 나도 너희랑 했으니까 텐션 약간 올라갔다. 그지? 어. 재밌지, 솔직히. 어. 그러니까 레인보우 두 개, 블랙 하나. 네. 와, 햇빛 너무 좋다. 오빠 되게 우리가 데이트하고 돌아왔잖아. 좀 뻘쭘했을 것 같은데. 어, 나는 사실 괜찮았어. 아, 괜찮았어. 사실 나는 내 단지 너희들이 나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근데 알아서 막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나이 차이 어디까지 만나봤어? 아 내가? 왜냐면 우리 둘이 약간은 여자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막내 라인인데 아 그러네 일단 최소 10살은 만나본 것 같은데 10살 아래로? 아 어린 나이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 제일 어린 분. 너무 일찍 끝났나? 아니야, 내가 가장 최근에 만난 분은 3살 차인가? 2살 차인가? 그러니까 바운드를 넓은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이 자체보다는 나랑 좀 대화하는 약간 분위기? 약간 느낌? 약간 이런 게 서로 일단 나이가 생각보다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꽤나 차이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어리다고 생각해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성숙한 느낌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 맞아. 나이보다는 하는 얘기가 다 마음에 들어 지금. 그런 걸 좀 너희는 연상을 주로 만났나? 나는 연상만 좋다고 했고 연상만. 나는 한 10살까지도 솔직히 상관없다고 했어. 10살? 야, 난 40대여도 괜찮긴 해. 진짜? 표현을 하네요. 아니, 사람이 남달라. 조이 씨는 어쩜 저렇게 잘 컸을까?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와, 진짜 맛있겠다. 양이 많다. 꽤 많다. 어머? 계속 다. 이렇게 제 끝. 아,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언니 진짜 먹는다. 아니, 걸려? 그게 아니라. 아, 미쳤나봐! 걸려? 그게 아니라. 아, 미쳤나봐! 아, 나 지금 머리를 같이 먹어. 난 편해서 지금. 아, 귀엽다. 귀엽다. 너무 기상형이 귀여운 건데. 지금 매력 발산 해놔야 돼. 아, 그리고 지금 저녁 데이트가 남아있잖아요. 못 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머리를 같이 먹고 있어서 못 먹겠어. 바람이 많이 날려가지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지금 행복감에 심취해 있구나. 어쨌든 마음에 드는 호감 있는 이성분이랑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대화인데 머리는 이미 입으로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MC 주가 막 돌짓고 날리고 식은땀 날가 나고 햄버거 맛도 안 느껴지고. 네. 머리야 불어라. 근데 저렇게 순수하게 자기 마음이 다 내비쳐지니까 더 예뻐 보여요. 되게 좋겠다. 둘이 가장 제일. 괜찮아. 안 묻었어. 모자 괜찮아? 나 하나도 안 묻었어. 아니, 다행이다, 피해 있는데 머리가 피해갔어. 근데 여기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가지고. 근데 바보같이 쏟아가지고. 센스 있다. 이건 2대1 데이트가 아니라 거의 주희 씨의 어떤 큰 그림이네요. 약간 매니저를 대동한 네. 1대1 데이트 같은. 역시 판을 만들어주는군요. MC 슈가. 신발은? 신발 괜찮아. 흰색인데, 괜찮아. 진짜 기가 막히게 쏘, 피해갔네. 무슨 얘기 했었냐? 아무튼. 재밌다. 그치? 아니, 그... 오빠 들어온 시점이 좀 많이 거의 중간쯤에 들어왔잖아. 우리가 남은 날이 별로 없는데, 일정이. 그럼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알아가는데 너무 시간 조급. 나는 사실 5일도 난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어. 사람을 파악하는데? 정말? 물론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고 몇 달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어느 정도 내가 한 5, 6, 7% 이상 파악하는 거는 한 2, 3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어. 1대1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해야지. 2, 3일은 한 번씩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한 번씩은 다 해볼 수 있으니까. 나 이제 내일이 되면은 이제 나머지 한 분이랑도 얘기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마지막 날이면 선택해야 되는 날일 수 있지만. 그럼 어쨌든 한 번 정도 얘기를 해보면은 파악이 된다? 이건가? 뭐 여러 번 하면 좋겠지만 사실 뭐 10번, 100번 만나도 사실 100%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최대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토대로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지. 느낌 아니야, 사실. 난 또 순리대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잘 될 거라면 내가 특별하게 힘든 노력을 안 하더라도 어떤 방향이 보일 거고 그때 내가 올인하면 되는 거고 정말 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나도 직진할 준비는 돼 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조급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안에 나는 꼭 누구를 직진할지 만들 거야 이런 목표는 아니고 생기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안에 결혼할 사람은 500일 만나도 똑같고 100일 안에 안 되면 500일 만나도 안 돼요. 어제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강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긍정적? 네. 어제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긍정적? 나에게 결혼은 진심.